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메스 아시아는 공유 전기 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 자전거 통합 플랫폼인 고고싱을 론칭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메스 아시아는 지난 2017년 서울시와 협약해 국내 최초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S바이크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고고싱은 그동안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사고 후 처리에 대해 국내 최초로 자손, 대인, 대물 보상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고싱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 치료비 200만원, 대인 대물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의 안전도 강화했습니다. 방지턱이나 도로 돌출 부위에서 충격을 완화하는 4축, 서스펜션 탑재 및 저중심 설계, 공기 주입식이 아닌 고무로 된 내장재를 적용한 8.5 솔리드 타이어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 킥보드에 교체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전기 자전거 및 킥보드 충전 서비스 시설을 GS25 점포에 설치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스 아시아의 한원기 정수영 공동대표는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최초로 배터리 교체형 서비스 고고싱을 론칭하게 돼 기쁘다며 고고싱은 업계 최초 PM 보험을 적용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둔 서비스로 1차 서비스 지역인 강남, 판교에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